드디어 이제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당첨된 거 아니고요. 리셀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 제가 이거 당첨 안 되면은 리셀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가격대가 있었는데, 그 가격대까지 떨어져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구매하고 나니까 가격이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야, 이거 상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거 판매자 발송 안할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이 상품 좀 싸게 구매하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중개업체 이용해 봤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분명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다 받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은 못 받는 상품들도 생기고,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한 8일 만에 받은 것 같은데, 판매자가 고민을 한것 같아요. 그 정도 걸렸다면은 보낼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보낸 것 같은데, 뭐 다행히도 뭐 저는 제가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받아야 될 상품, 당연히 받아야 될 상품을 받았는데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급발진하게 되는데, 중개업체에 있는 약관 그대로 내가 페널티 물고 내가 내 신발 안 팔겠다, 그거 뭐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뭐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죠. 내가 손해 안 보겠다, 뭐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는 내가 손해 안 보겠다는 건데, 그걸 뭐 뭐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뭐라고 하려면은 중개업체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죠. 중개업체에서 지금 많은 구매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페널티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저는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구매자한테 보상 안할 거면은 페널티 올려야죠. 너무나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페널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먹는 업체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거든요. 이 스니커 씬에서 내가 산 신발이 다음날 뭐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그런 맛도 있어야죠.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내가 신고 싶은 신발 사는 거고, 내가 모으고 싶은 신발 사는 건데,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산 신발이 다음날 10만 원이 붙고 20만 원이 붙으면은 판매자가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살려면은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산 신발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건 뭐또 제각제각 보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그 시점에서 가장 비싸게 신발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좀 제가 오버한 것 같은데 리뷰할게요, 이제. 오늘 리뷰할 거는 이 곰팡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재발매 루머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신발 박스하고 신발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 신발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신발 디자인 얘기할 때 구독자분 중한 분이 이제 문의 주신 건데, 요거 이흰 부분 조금 지워볼 생각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만. 왜냐, 아세톤으로 지울 거라서 신발 상할 수 있어서 조금만 지워볼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좀 문질러 볼 겁니다. 손으로 장갑 끼고 흰 장갑 끼고 많이 묻어나는지,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 중한 분이 문의 주신 건데, 그것까지 할 건데, 제가 영상 올리면 보통 한 4분에서 5분 정도를 끝까지 뭐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나눠서 올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 올라가면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곰팡이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아마 이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을 제가 처음 보고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곰팡이 부분인데, 이 곰팡이 지금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가죽 제품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곰팡이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곰팡이 생기는 게, 보십시오, 이 사진처럼 생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신발에 생기는 곰팡이고, 가죽 자켓 같은 데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이 곰팡이를 보면은 이거는 뭔가 오염이 되고 그 위에 곰팡이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발에 생기는 곰팡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렉스에서 조던 브랜드에 문의를 했을 때, 조던 브랜드에서 뭐 인지를 하고 있다, 뭐1% 정도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그 곰팡이 관련된 얘기가 있을 때 항상 나이키에서 나오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재고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교환을 해주고요. 재고가 없으면 환불을 해줍니다. 이게 나이키가 곰팡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이전에 나왔던 곰팡이들, 나이키 신발에 나오는 뭐그 정도 수준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많은 수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사진이 진짜라면은 뭔가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사진이 일부러 오염을 시키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1% 정도를 예상을 한걸 겁니다.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시카고고 그리고 컨셉 자체가 데스탑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됐던 거지. 예전부터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발매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24일에서 28일 연기가 됐는데 이게 뭐 곰팡이 뭐 검수 때문에 늦어졌다?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라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일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절대 그렇게 검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발매도 연기되고 그리고 미국에 뭐 취소 나오고 그리고 뭐 아직 못 받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그 시스템 문제입니다. 시스템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 루머인데 이번에 나이키가 봇하고 그리고 그 약간에 나와 있는 리셀러들 단속을 좀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재발매한다는 루머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크모카 리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다크모카 물량 엄청 많다고 해외에서 물량 들어오면은 싸질 거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사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들 뭐 물량 아무리 많아도 수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제품들은 공급 못 맞춥니다. 특히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 뭐 매니아들은 물론이고 뭐 신발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뭐 신을지 보관을 할지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고 특히 리셀러들한테는 지금 뭐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발매 한다고 해서 그 드라마틱하게 싸질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이 신발 사서 내가 뭐 조금 떨어져도 뭐그 정도는 감안하고 신을 수 있겠다 싶은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나. 그랬을 때 그냥 구매하시고 예쁘게 신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